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우리 일단 서른 살의 신미생은 올해는 진짜 탄탄대로 달려요. 그러면 그 달리는 만큼 복이 온대. 그만큼 대단한 기운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서른 살은. 그러면서 우리 취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준비해서 어딘가에 서류를 넣는다면 도전할 만해요. 뭐든지 나쁘지 않게 좋은 결과물이 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구직자들 이렇게 무난하게 취직을 할 수 있고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는 권하고 싶어. 그만큼 운이 좋아. 화이팅! 할 수 있어. 42살에 우리 김미생들 있잖아. 운이 좋지가 않아. 그냥 한숨이 나와. 정말로 살얼음에 서 있어. 그러니까는 살얼음은 상상을 해봐요. 발 디디는 것마다 금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든지 어렵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걱정 마. 나한테 와. 풀고 가면 돼. 정월 달에 탁 풀고 가. 그러면은 또 1년 내군을 다 풀고 가면 괜찮지. 이렇게 42살의 김희생처럼 정말 살얼음에 서 계신 분들은 안 좋기 때문에 뭔가를 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이제 나중에 나도 얘기 다시 한번 해주겠지만 정월에 엑사를 1년 엑사를 푸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뭐 개인으로 하고 저는 단체 우리 신도님들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같이 더불어 이렇게 풀고 가면 조금 낫지. 근데 42살에 이렇게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고달플 거고 마음이 아플 거야. 그만큼 힘든 거지. 그래서 손실은 없을 수가 없어. 있어. 근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측게 갈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 나는 손실 없다는 소리를 못 하겠어. 분명히 손실은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을 가자. 건강 신경 쓰자. 다음에 54살의 우리 정미생들은 지난해는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감소를 해. 그러니까 세모야, 여기는. OX, 뭐 세모라면 세모를 주겠어. 그리고 노력을 하되 그냥 욕심을 내려놔. 그래서 거북이처럼 더디게 걸어가자. 빨리 가서 지쳐서 쓰러진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좋겠어. 그리고 금전운도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기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질 않을 거고, 명예운도 그냥 주춤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54살 정미생님들은 그냥 욕심을 내려놔. 그리고 천천히 더디게 가자. 그런 마음이라면 훨씬 편안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금년의 이 운세를 보면은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어. 거기에다가 사방에 문이 다 열려 있어.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가 동쪽에 막히고 서쪽이 막히지도 않았어. 이 사람은 사방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여기서 내가 내장사하겠다 하면 그게 다될 정도로 66세 이 음미생들은 짱! 별 5개짜리에. 그만큼 어디를 가도 거기다 더 좋은 건 귀인도 나타나, 이분들은.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할수 있고, 투자도 그렇고, 확장, 뭐든지 좋다. 그리고, 말이 법이 될 정도로 뜻먹은 대로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66살을 가지고 계신 음미생님들, 화이팅 하시고,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훅 하고 날려보세요. 멋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